뭐야? 저 10시까지죠? 열... 꿀팁을 찾아 떠나는 알려줘 박 기자. 자, 오늘은요 봄철을 맞이해서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꿀팁을 전수해 주신 식물 전문가 변민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식물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봄철에 키울 수 있는 뭔가 좋고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요 종류들이 봄꽃인가요? 봄 종류도 있지만 지금 제일 예쁜 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아이들이죠. 제가 사실 동순이에요. 제가 키우면 그렇게 다 좋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뭔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꽃은 없을까요? 핑크 꽃기린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물을 많이 주던 작게 주던 그리고 사시사철 계속 꽃이 피우거든요. 초보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예요. 이거면 기자님도 충분히 키울 수 있으실 거예요. 보니까 뭔가 애가 벌써 시즌 한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영양제도 챙겨왔거든요. 이거 제가 주고 갈게요. 잠시만요. 저는 이렇게 식물에 인위적으로 영양제를 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연 조건에 맞게 햇볕, 물, 바람만 있으면 아이들이 충분히 잘 클 수 있거든요. 정 영양제를 주고 싶으면 배합토만 잘해서 봄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분갈이만 잘해주면 아이들은 되게 잘 자라요. 분갈이 하는 방법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어렵나요? 분갈이 하는 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깔망이라는 거예요. 깔망으로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1cm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흙을 밑에 부분에 새흙을 조금 해서 같이 넣어주시고 이렇게 밑을 이렇게 살살살 눌러주면은 여기에 쏙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잘라서 뿌리를 조금 잘라주셔야지 얘가 상처 입었으니까 새흙에 빨리 점검을 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남은 빈 공간을 흙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상의 무기. 네, 이런 걸로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흙과 새로운 흙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가는 마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되게 쉽죠? 요거는 그러면은 물을 그냥 진짜 막 줘도 되는 거예요? 그지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시기는 달라져야 돼요. 일주일 후에 이렇게 빼봤어요. 요 부분이 젖어 있으면은 물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며칠 있다 다시 한번 뺐을 때 요 부분이 말라 있으면은 그때 물을 흠뻑 주셔도 애들이 실패할 염려가 없죠. 한 두세 번 하면은 그 집 그 주기가 나와요. 그날 맞춰서 물을 계속 주시면은 되게 손쉽게 물 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네, 잘하셨어요. 아이코. 기자님 멀리까지 와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명품으로 그것도. 명품이요? 네. 아니에요. 혹시 프라 땡이라고 들어보셨나? 예. 짠. 다육이잖아요. 네. 다육이. 다육이 프라 땡입니다. 이것도 다육계의 명품이죠. 뭐 있겠죠? 네. 잘 키워보세요. 전문가분을 만나서 식물 관리 비법을 파헤쳐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잠시만요. 네. 아니 국장님, 홈카페요? 저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 예예예. 예, 예. 아 이거 마무리하고 바로 출발할게요. 예예. 예. 아.